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가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에 관해서 참 내게 느낀 게 많아요.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나는 우선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그 가요를 듣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가요나 재즈 뭐 이런 그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 취향의 문제니까요. 아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가요 음악을 듣고, 그건 취향의 문제지, 뭐, 비난할 그런 대상이 못 되는 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니, 이승열이가 저렇게 맨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녹화를 하는 자리에 가서도, 남들은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딱 이렇게 정좌라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혼자 딱 저렇게 있나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즐기는 이렇게 즐기고 노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또 나도 가요를 부릅니다. 가요를 부르고 나도 춤도 추고 그래요. 다만 장소에 따라서 내가 기니 이렇게 클래식을 듣는 자리에서는 딱 이렇게 정조라고 듣는다는 것뿐이지 어딜 가나 내가 이렇게 정조라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해들 해요. 내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 저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전국 노래자랑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남들은 다 이렇게 몸을 놀리고 박수를 치고 야단인데 혼자 딱하니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저른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등등. 참 내가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주위로부터 내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욕 얻어먹은 거를 내가 다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공장에 나가서도요. 내가 뭐 어떤 직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뭡니까? 나의 본분이 뭡니까? 내가 생산직이거든요. 생산직이라면은 생산직이 이게 본분이 뭡니까? 일하는 게 본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날 떨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본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일만 소처럼 일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 뭐 클래식을 듣고 포물제? 그건 내가 예전에 수원의 어느 고무공장 달 때 내가 욕을 주위 사람들부터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혼자 똑똑한 채 한다. 아, 저기 뭐 클래식 음악만 듣고 저렇게 혼자 뭐 고고한 척 한다. 고상한 척 한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을 고상하다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지 혼자 뭐 저렇게 고상하게 군다. 저런 사람은 절대 우리 기업에서는 안 키워준다 해가지고 뭐 저런 사람은 반장 자리에 하나 안 줘. 이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승열이 같은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는 필요 없어. 혼자 저렇게 또 혼자 이렇게 다 고상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공장에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동화가 되고
아니 남들 노래 부르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이래야지. 고상하게 탁 앉아가지고. 그건 오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가면 나도 이렇게 춤을 추고 박수를 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도 뭐 탁 정조하고 이렇게 폼 잡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거는 이건 개인적인 생활이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나도 가요를 부르는 장소에서는 가요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클래식 음악에 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생활하고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내가 취미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그럼 취미 생활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생활이 취미로서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적인 취미 생활은 정과 동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때 정이라는 건 고요할 정, 동이라는 건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할 정,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취미 생활은 정과 동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나는 현재 직업이 뭡니까? 공장의 생산직이에요. 생산직이라는 건 뭡니까? 몸을 많이 놀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생산직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움직이는 운동량이 많다고 하죠. 내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일찍 퇴근해서 들어오는 날은 한 12,000 정도 걷고, 늦게 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 날은 한 2만 보, 한 2만 5천 보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몸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주말 같은데 시간이 나면은 정적인 취미를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정적인 취미가 뭡니까?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정적인 취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 의사 이렇게 전문직으로서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몸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취미로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가만히 앉아서 생활을 했는데 모처럼 돌아오는 주말에도 또 가만히 앉아있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원이라든가 의사, 검사 뭐 이렇게 전문직,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는 직업, 이런 걸 가진 사람은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취미로 하지 말고 등산, 테니스, 마라톤 뭐 이런 걸 취미로 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정적인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동적인 것을 취미로 삼아라. 그리고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취미로 클래식 음악 듣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과 동이 밸런스를 이루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오해가, 이게 굉장한 무시 못할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오해를 갖느냐면은, 아, 많이 배운 사람이 듣는 음악. 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유행가 가사는, 사랑은 뭐 언제나 하나,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한 번 보고 또 다시 보고 싶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가사가 딱딱 들어옵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아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노래 한 두세 번 부르면 저절로 제목이 암기가 되잖아요.
아, 근데 이놈의 클래식 음악은 딱 보면 뭐 베토벤 교향곡 5번 해가지고 뭐 운명 거기다가 뭐 작품 남바 같은 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베토벤 운명이다 그냥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것도 길어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그 다음에 뭐 작품 남바 몇 번, 그 다음에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야, 이거 제목부터가 기억하기 힘드네. 제목이 웬 저렇게 길담. 그리고 다 음악 듣는 거 보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나팔 소리, 뭐 바이올린 소리 막 엉켜서 귀가 쨍쨍 울리는데 다 앉아서 뭐 도 닦는 사람처럼 듣네. 아, 저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붙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듣는 음악인 모양이구나. 이게 아주 오해가 심합니다. 오해가 심해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예.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겠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나를 겁내한다는 거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이승열이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요. 아우, 저 사람이 뭐 베토벤의 운명을 듣는다네. 어? 가만히 앉아서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뭐 베토벤 운명을 듣고 뭐 나팔 소리, 바이올린 소리 이런 게 막 어우러져 귀가 따갑게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듣는다네.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로구만. 그래서 여자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한다는,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이구, 저런 음악을 무슨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듣는 음악을 듣는다는구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생각은 오해이다. 아니, 여러분들, 음악을 무슨 지식으로 듣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음악은, 그럼 음악을 뭘로 듣느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음악은 취향과 감각으로 듣는 겁니다. 취향과 감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클래식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은 클래식을 들어라.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가요를 들어라. 이게 취향의 문제이지. 뭐 누가 클래식을 듣는다고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요를 듣는다고 또 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니, 가요가 좋은 사람은 가요가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가요를 듣고, 클래식 음악이 좋은 사람은 클래식을 들어라. 이 취향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취향의 문제이고, 이렇던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취향과 감각으로 듣는 것이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갓난 아기가 어느 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야, 이거 참, 기쁨이 오는 거야. 만약에 갓난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엄마, 아빠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그 어린아이가 한글 문법을 알고 엄마, 아빠를 외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한글 문법을 몰라도, 한글을 몰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 걔가 말하는 게 뭐 어학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말을 하나요? 우리가 미국서 태어난 애가 영문학을 배워가지고 뭐 father, mother를 외칩니까? 영문학을 모르고 영문법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보면은 말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
음악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보면 참 난 한심해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관령 그 평창 대관령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올렸는데 그 영웅 교향곡 영상을 보면은 맨 밑에 손여름이가 그 평창 대관령 음악계 음악 감독을 한 게 손여름이에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가 쓴 그 영웅 교향곡에 대한 해설을 쓴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곡은 베토벤이 언제 작곡을 했고 어떤 마음에서 작곡을 했으며 어디에서 초연이 됐고 어? 그 또 어떤 그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이제 해설이 쭉 나온다 그거죠. 그러면 그런 걸 전부 알고 이거는 1악장은 어떤 뭐 알레그로니 뭐 무슨 거니 이 어떤 마디에 가서는 어떻게 강하게 나오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약하게 나오고 또 베토벤이 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했고 뭐 등등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면은 아 그거야 금상첨화죠. 거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몰라도 그냥 이 곡은 베토벤의 영웅이야. 그것만 알고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할 거죠. 물론 거기에 재반된 모든 지식을 알고 나서 음악을 듣는다면 아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거기서 뭐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 이 곡이 베토벤의 운명이다. 이 곡이 베토벤의 영웅이다. 그것만 알고 들어서 연주되는 그 음악이 가슴에 와서 느껴진다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클래식 음악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 이런 사람이 듣는 음악이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수나 판사, 검사, 뭐 이렇게 그 머리에 많이 들어서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클래식을 멀리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안 들으려고 해요. 뭐 클래식 음악을 보니까 이 제목도 뭐 길고 뭐 베토벤이 살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뭐 작곡을 했느니 만에 이게 또 좀 골아픈 얘기가 또 나오거든. 뭐 1악장은 어떻느니 2악장은 어떻느니. 그러니까 평소에 머리 쓰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요 가요나 재즈 이런 걸 좋아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을 흔들고 춤추고 돌아가고 이런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래서 이 교수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클래식 음악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박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 가요, 재즈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내가 딱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용욱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학자 중에 정말 대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려요. 그게 누굽니까?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리지 않잖아요. 재즈, 팝송, 가요. 이런 대중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다가 좀 지루한 감이 든다 하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재즈 한 곡씩 하고 이제 가요 한 곡씩 부르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또 강연을 한다 그거죠. 그렇게
교수나 이름난 학자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걸 클래식 음악을 안 들어요. 가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절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음악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음악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감각으로 듣는다. 음악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감각으로 듣는다. 이제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클래식 음악을 듣느냐? 어떤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느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무당이 됩니까? 아, 요즘엔 뭐 가짜 무당들도 또 많다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진짜 무당을 얘기를 합시다. 아무나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내림이 오는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겁니다. 신이 이렇게 신내림이 오는 사람이 무병을 앓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내림이 오지도 않는데도 이제 뭐 벌어먹을 길이 막막하고 하니까 아 이거라도 돼보자 해가지고 신내림이 오지 않았는데도 신내림을 받았다 해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래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이 와야 무당이 되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또 봅시다. 교회. 여러분들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또 가고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느껴지나요? 신학이론을 많이 공부했다고 성령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신학을 접하다 보면 성령이 오는 게 뭐 평범한 사람보다 더 성령을 받을 기회는 많아지겠죠. 그러나 이론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란 것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시골 할머니가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아주 기도에 참 진심으로 몰입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 머리에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 머리에 이론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성령이 잘 내리질 않는다 그래요. 기도래도.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 시골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아주 기도에 정성껏 몰입하다가 성령을 느낀다고죠. 그런 겁니다. 아니 성령이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성령이 내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잘 오질 않는다고 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시골 농사짓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진짜 아주 정성껏 온 힘을 들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감동이 올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오해다. 그런 오해를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영어가 소리 글이잖아요. 한글도 소리 글입니다. 이 소리 글의 결점이란 게 뭡니까?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는 게 소리 글의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내가 저 고려사 원문 강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문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한문도 물론 한문도 글자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소리글과 같이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이 소리글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단어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글의 단점입니다. 이 영어, 영어도 소리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것, 고리타분한 것, 아주 옛날 것 이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클래식이라는 단어에는 말이죠. 물론 오래된 거다.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는데 수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응? 근본적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응?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래된 고리타분한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거죠. 근본적인 것, 기준이 되는 것, 이런 뜻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의 근본이 되는 것,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요,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가요나 팝송, 재즈 이런 거, 이런 음악이요. 베토벤이 살았을 때는 이런 음악이 없었습니다. 베토벤이 살아있을 때 서양에는요, 음악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게 음악의 전부였어요. 음악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가요라든가, 재즈, 뭐, 이런 게, 팝송, 이런 게 언제 생겼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꽃피고, 그러면서 이게 상업 음악이, 그러니까 가요나 재즈,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상업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래, 그럼으로써 이, 그렇게 상업 음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대중 음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중 음악의 역사는 짧습니다. 원래 베토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중음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음악이라는 거 하면은 무조건 이런 클래식,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주를 이루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래된 것, 고리타분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나큰 오류다 그거예요. 그것보다는 클래식이라는 것 단어에는 근본적인 것,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이제 이 순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결국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취향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향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취향과 감각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취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클래식 음악을 접한 게 언제였었냐면은, 물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음악 시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가요를 가르치거나 재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유행가나 재즈 이런 걸 상업 음악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 음악 시간에서는 언제나 이 클래식의 명곡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학교 음악 시간에 클래식 음악 명곡을 배우면서도 그렇게 감흥이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시골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자다가 말이죠. 새벽 3시나 4시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텔레비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던 그 산골에는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이고 이 라디오가 주류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라고 해봐야 그때는 뭐 KBS뿐이 잡히질 않죠. 이런 여는 라디오는 이 전파가 약해가지고 산골까지 도달이 안 돼요. 그 산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파는 KBS가 오로지 그 뿐입니다. 그래서 딱 KBS를 틀으니까 그 3시나 4시나 그런 게 과한 새벽인데, 그 프로가 이 심야 프로야.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별밤지기 이런 유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심야 프로그램이,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딱 틀었는데 노래가 나와. 그게 그때는 그게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 부른 여자 가수가 어떤 가수였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소리가 말이야. 아, 이상하게 피부를 찌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다 알아요. 그 가수가 누군지. 그 가수가 레나타 테발디입니다. 지금은 레나타 테발디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간 지 오래됐는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레나타 테발디가 전성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KBS 방송에서도 레나타 테발디 노래를 이제 전파를 보내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내가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라디오를 틀었는데 테발디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었냐면은 오 사랑은 나의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오페라의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오페라 곡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그게 그때 굉장한 내가 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내가 클래식 매니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여러분들 속담 있잖아요.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맞는 겁니다. 첫 단추를 뭐 잘 끼웠냐 잘못 끼웠냐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잘못 끼워지면 내려가다가 어긋난다고 하죠. 그래,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클래식 매니아가 된 겁니다. 그러던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강원도 산골에서 클래식 음악이란 데 대해서 내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내가 뭘 알며 오페라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어요. 테발디라는 것도 모르고 오페라라는 것도 모르고 오페라 아리아라는 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전혀 모르는 클래식 음악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었음에도 피부를 찌르는 듯한 감흥을 느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악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클래식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듣는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 얘기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은요. 클래식 음악을 잘 듣질 않아요. 그지 않아도 매일 머리를 써서 머리가 터지도록 그런데 퇴근에서도 또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생각할 일이 있습니까? 그 생각 없이 그냥 즐기고 춤추는 거 가요 이런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대중음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예요. 그 사람은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요를 좋아하는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저게 지 혼자 고상한 척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여러 사람 단체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화합을 하고 통화를 해야지. 응?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절대 뭘로 중요한 일을 안 맡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주위로부터 진짜 박해 아닌 박해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내가 워낙 이거를 좋아하는 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끊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즐기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은 유행가를 틀어라. 그리고 난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을 땐 클래식을 듣고 감상하지만 응? 또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뭐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가면 나도 춤을 춥니다. 같이 어울려서 동화가 돼야지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돌아갑니다. 아니 내가 평소에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가서도 딱 혼자 앉아서 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응? 그래서 뭐 내가 클래식을 좋아한다 하니까 뭐 얌전하다 해가지고 얌전하다는 그런 비난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아니 남들은 다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저거 혼자 앉아서 뭐 꼬다놓은 보리자루야 뭐야 저게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또 뭐 이래가지고 아니 난 그 화합을 해야지. 지 혼자 고상하게 이렇게 딱하니 앉아가지고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또 클래식을 듣는 자리에 가서는 딱 이러지만 품잡고 이러지만 에? 전국 노래자랑 뭐 회식 직장의 회식 이런 데 가서는 또 춤을 춰요. 어?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박수 한 번 안 치고 아무 데 가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딱 정조를 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 가서나 딱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오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나를 오해를 합니다. 또 뭘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요 여태까지 독신으로 삽니다만은 물론 내가 독신으로 사는 데에는 내가 뭐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도 있었겠지만 또 내가 경제적으로도 뭐 풍족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원인도 있겠지만 우선 클래식 음악에 몰두하는 남자를요 여자들이 겁을 내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그지.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 노래.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겁을 내하는 거야. 저 사람이 클래식 매니아라지. 아이 무슨 베토벤의 운명 따다단 다 하는 걸 듣고 뭔 나팔 소리, 바이올린 소리 이런 게 귀가 째지는 듯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데서도 쫙 이렇게 앉고 그 머리를 탁 헝클어진 머리를 헝클어지고 한 베토벤 음악을 그렇게 듣고 이런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클래식 그런 사람 일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베토벤 외에는 몰라. 베토벤뿐이 몰라. 그러니까 베토벤을 그렇게 듣는다네. 머리를 막 이렇게 헝클어뜨린 베토벤 음악을 탁 들어보면 뭐 뭔지 모르게 그 나팔 소리, 바이올린 소리가 귀가 째지게 들리는데 귀가 따갑게 들리는데 그거를 좋다고 탁 하고 앉아서 듣는다네. 야, 저 사람하고 사귀기가 겁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다 이런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그거는 또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365일 음악만 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음악을 듣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듣는데
마누라,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마누라는 클래식을 싫어해. 아, 재즈나 가요를 좋아한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껴야죠. 이걸 끼고 혼자 들어야죠. 혼자. 응? 그러면 되지. 응? 같이 살아가는 아내가, 아내는 유행가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취향이 유행가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아내를 구박하고, 응? 아니, 너도 취향을 좀 이렇게 클래식 취향을 가져봐, 저거. 이렇게, 응?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좋으니까. 자기가 좋으면 남을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혼자 이렇게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혼자. 응? 그러니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느냐, 이걸 겁내하는 거야. 그걸 왜 겁내합니까? 어? 아니, 취향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살면은, 응?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배려해서, 응? 자기가 듣고 싶은 이력을 쓰고 듣고 이래야지. 취향까지 고쳐보려고 달래들겠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겁니다. 그리고 겁낼 게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 왜 겁내합니까? 그러면 내가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학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고작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돌이에요. 근데 공돌이가 뭐가 겁나다고? 가까이 하기엔 뭔 당신입니까? 아니, 정말 박사학위를 붙이고 서울대 교수라도 하고, 아, 이러면 겁내하겠죠. 그러면 뭐 여자들이 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여자들도 아닌데, 어휴, 저렇게 서울대 교수라고 박사학위까지 붙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나? 이렇게 겁을 낼 만도 하죠. 내 신분이 뭡니까? 공돌이에요, 공돌이. 예? 근데 공돌이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어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로구만. 여자들이 이승열을 겁내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럼 클래식 음악 듣는 사람을 겁을 낼까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있고, 또 무슨 오해가 있냐면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다,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음이 뭐 높은가 낮은가, 에? 음이 뭐 세게 나오는가 약하게 나오는가, 아주 그렇게 까다롭다네,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우, 저렇게 까다로운 남자하고 어떻게 사노? 이렇게 또, 그래서 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독신을 살게 된 원인은, 첫째는 내가 독신을 살겠다 이런 결심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제력이 풍부하지 못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을 여자들이 겁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서부터, 사실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서부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자꾸 멀리하려고 해요. 거리를 두려고 그럽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어려서부터 듣고서부터 욕을 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원에 있는 그 고무 공장에서도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무슨 욕을 많이 얻어먹었냐? 사람이, 예? 남과 같이 어울리고 분위기에 동화가 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해야지. 저건 뭐야? 지 혼자 고상하게. 예? 내가 그럽니까? 아니, 내가 신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공돌이라고 딱 아주 솔직히 얘기를 탁 까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언제 잘난 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고상하고 잘난 체 한다는 오해가 왜 생겼느냐? 클래식 음악은 고상한 음악이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듣는 음악이라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겁니다.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감각과 취향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티발디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페라가 뭔지도 몰랐고, 그럴 때
전혀 내가 클래식 음악에 전혀 전혀 모를 때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피부를 찔렀다. 그래서 여태까지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 들었는데도 클래식 음악의 성령이 내 가슴을 찌른 겁니다. 응? 음악이라는 거는 지식이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과 감각의 문제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취향과 감각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취향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고 난 봅니다. 평소에 이렇게 분위기가 딱 정리정돈되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노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 이런 정제된 이런 걸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 사람은 클래식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막 춤추고 유흥적인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가요를 좋아할 수가 있다. 가요를 대부분 좋아한다 그죠. 막 이렇게 외국의 팝가수가 와가지고 서울의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장 할 때는 막 이렇게 일어나서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유흥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로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향과 감각의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딱 정좌하고 이렇게 딱 정제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은 클래식 음악에 감동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기 성향, 취향, 감각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성량, 감각, 취향으로 듣다가 점점 더 깊이가 깊어지다 보면은 그때 가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오페라가 어떤 건지도 이제 자기 혼자 책을 들여다봐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므로써 점점 더 차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클래식에 관한 오해를 버리시고, 또 아니 나는 가요를 즐겨 듣는데 저놈은 클래식을 즐겨 듣는다. 괜히 남을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